네, 하늘소망교회 나팔수 목사입니다. 제가 처음 믿을 때요, 꿈속에서 자꾸 소복 입은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원래 겁이 많았거든요. 제가 겁이 너무 많아서 사실 예수님 믿고 나서 꿈속에서 계속 소복 입은 귀신이 나타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정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계속해서 따라다니니까 꿈속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밤 꿈에 또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말하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을 하면서 오늘 꿈에 나타나면 이렇게 외쳐야지 라고 다짐을 하면서 잠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번을 그렇게 해도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에게 쫓기고 또 쫓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있잖아요. 제가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잠이 든 어느 날 꿈에요. 또 소복 입은 여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지없이 제가 그전에는 사실 얼어 가지고요. 아무리 잠자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10번이고 20번이고 30번이고 아무리 제가 다짐을 하고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렇게 외쳐야지라고 다짐을 해도 꿈속에서 소복 입은 귀신을 보면요 얼어가지고요 어떤 말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제 입에서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라고 제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명령이에요. 그랬더니요, 꿈속에서요, 소복 입은 귀신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꿈속에서 소복 입은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귀신도요. 자,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목회할 수 있고, 선교도 할수 있고요, 다할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성가대를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본질에서 벗어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말 그 소복 입은 귀신조차도 우리가 마음먹은 그 결단에 따라서 떠나가듯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의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정말 큰 차이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만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인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곳에 있어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결심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냐에 따라서 참으로 우리의 많은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당연히 예수님께 있어야겠죠, 그쵸?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길가에서 낙오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